내고 안심. 살다 보면은 100% 내가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내 주장을 하겠다. 약 600m 이상의 비중을 모아야 되고 긍정원을 사용하는 긍정. 우리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어야 되냐면 금주해라가 아니라 맨정신으로 있어라, 화내지 말라가 아니라 병사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병사들을 패지 말아라가 아니라 병사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더라면은 장비가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고 확언을 적거나 심상을 하거나 절대로 부정으로 안 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 떠오르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나가다가 저 책이 보이면은 그냥 기분 나빠요. 제가 부정적인 에너지 나오는 사람들을 안 보는 것도 다 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조조가 이제 신하들이 막 자꾸 간언을 하니까 지금은 기분이 나쁘니까 다 불러가 있어라, 그럼 부정적인 에너지 주지 말아라. 이러면은 저 사람 K 호텔 방면 좌회전입니다. 기분이나 느낌, 그리고 긍정적인 내 목표에 대한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부정적인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를 0%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맥시멈 40% 아래로 줄여야 돼요. 과반, 최소한 50, 60%는 내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포부를 말하고 루피처럼 해적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상황들이 정렬이 돼요. 엄청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을 말도 하지 마세요. 마치 볼드모트처럼 그것을 언급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이라면은 절대로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방송 나와서 질질 짜는 래퍼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무명 아이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는다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고, 중요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살아있게 됩니다.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목표에 대해 가지고 상기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SNS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돼요. 우리나라 방송사들 저는 전부 다 차단해놨어요. 제가 안 보니까 원래 안 뜨는데 요즘에는 브레이킹 뉴스라 그래가지고 알고리즘하고 상관없이 살포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여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남자를 신고했더니 남자가 살인을 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뭐였나, 그 히키코모리가 뭐 살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뭐 누구를 죽였다, 뭐 이런 뉴스가 자꾸 이렇게 오잖아요. 내 인생에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나쁜 일들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들게 만들자. 잠시 후 그거 전부 다 차단해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떠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용찬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채워야 돼요. 저는 인스타그램 키면은 전부 명품 시계, 뭐 자동차, 초고화 저택 뭐 이런 것만 자꾸 떠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 그리고 이 시계도 진짜 신기한데 이 시계 살 돈이 없었어요. 두 달 동안 매일 잠자기 전에 이거 차고 자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딱 특정 이 모델 검정색 반테이데이트 41mm 두 달 생각했는데 두 달 뒤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파이널 컷 강의를 해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부정어가 아니라 난 이걸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걸 하겠다. I want to be able to bring simpler, better, easier, reasonably priced products.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Adidas has overtaken Jordan brand in shoe sales to become the number two sneaker brand behind Nike. Darren, what is behind Adidas' rise? Well, first of all, it's an incredible rise. You look at 2015, they were 4% in the U.S. in market share, and now they're at 11%. It's the Yeezys. Obviously, Kanye, he'll get more credit than probably his due. Don't worry about stepping on them. I know the maker. I mean, I love them all. 알고리즘들이 떠요. 되게 유명한 개그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빨 누런 사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꽃대들 보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저 병신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신생, 아니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꼬여있는 거죠. 제 학창시절에 왠지 모르겠는데 생활한복을 굉장히 즐겨 입던 어떤 선생님은 일제 만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는 교사 학생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시기였고 그 선생이 하던 짓이 일제 순사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자란 아들이 나중에 커서 똑같이 아들을 때려요. 증오라는 감정은 그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아 강남대로 55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어디냐? 55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10km.
강남역입니다. 저 앞에가 강남역.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